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볼입니다. 네, 갑자기 웬 개의 인형이냐고요? 대보기가 카메라 앞에 있으면 몸부림을 많이 쳐요. 네, 다른 인형들은 다 일찍 사망했고요. 네, 대보기 다 물어 뜯어가지고 지금 이것만 남았어요. 얘는 좀 수컷같이 생겨서 남자 인형인가 봐요. 대보기 눈에. 그래서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아,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까 오전에 실시간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실시간 방송 때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막을 좀 넣고 편집을 해서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상관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율을 해야 좋으냐. 이제 공부를 좀 하셨겠죠? 근데 상관이 솔직히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기본 명리 서적에는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상처상의 벼슬 관이에요. 말 그대로 관을 상하게 하는 육친인 거죠. 남편운과 직장운에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을 주신 것 같고, 나쁘게만 보면 제가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없이 나빠 보이는 게 사주예요. 공무원이라든가 승진을 바라봐야 하는 일반 사기업 이런 부분에서는 상관이 빛을 좀 보기가 힘들죠. 상관성이 강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현대사회에는 이 상관이 더잘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IT, 또 기술개통, 또 예체능 쪽에서는 거의 상위권이라고 할수 있어요. 뛰어난 재능이라든가 천재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눈치가 빠릅니다. 상관은 어깨너머로 스윽 하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바로 자신의 업무라든가 사업에 활용 가능한 사람들, 이런 분들의 상관이 강하고요. 또 뭔가 불합리한 것을 봤어요. 청렴도가 떨어진 직장에 계신다거나 뭔가 불합리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불합리한 것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도 상관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촉이 아주 강합니다. 촉이 강하다는 뜻은 감이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또 일반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중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상관이 강한 분들이시고요. 요즘 뜨는 직업, 특히 유튜브, 투잡하시는 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죠. 예,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다거나 강의를 하신다거나 프리랜서 분들은 필수로 거의 요즘 유튜브를 하고 계시죠. 앞으로 더 발달이 될 것이고요.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어떤 커뮤니티나 영상 시스템도 계속해서 발달되어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뜨는 직업, 이 요즘 이 뜨는 크리에이터, 이 직업 자체도 상관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추천드릴 만한 좋은 직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나운서, 강사, 또 리포터,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괜찮은 직업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든가 관공서 생활이 왜 맞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나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사주를 봤더니 상관이 강하다더라. 그래서 뭐 결혼도 늦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요. 이게 상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불합리한 것을 맡겼을 때 혹은 지적을 했을 때 조직 자체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조직 자체는. 특히 중소기업은 더할 것이고요. 맞지 않으면 도저히 아니다.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상관성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갑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관이 강한 분들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실 때
기분대로 바로 내뱉고 하기보다는 두세 번더 생각하시고 옮기신 게 좋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부적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한 것을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주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고난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뚱뚱하게 태어났다거나 내가 머리숱이 좀 적다거나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바꿀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게더 빨라요. 차라리 난 상관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잡는 게 나으시지. 나는 상관이 너무 많아요. 난 다시 태어나도 될까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외부적인 의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시술 같은 것을 사주에 대입을 하시면은 이건 사주를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잘못 접근하신 거예요. 질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관이 많아서 나쁘다, 이게 아니고 상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 오히려 나의 관을 더 예리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은 사실 상관이 없어도요,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 회사 좋아서 다닌 사람들 소수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꼭 상관이 많아서 나는 직장이 힘들다, 이렇게 대입하지 마시고요. 상관이 많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수적인 직장과는 좀 어울리기 힘들지만, 기술이라던가, 예체능이라던가, 어떤 쇼핑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이고, 사주에 오해 없이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럼 또 다음 Q&A 시간 때또 뵐게요. 가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